벙커원 특강.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굉장히 새로운 얼굴이 많으시네. 제가 잠시 이 조국을 비웠더니 그 사이에 굉장히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전에 다시 한국에 와서 한 이틀 동안 그냥 일주일치를 검색하다가 시간을 다 보냈는데, 그래서 이게 와인 강의를 이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좀 연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또 해필이면 제가 이상하게 이번 강좌의 제목을 좀 갑자기 저 제목을 정말 쓰고 싶었어요. 슬픔이야 안녕. 근데 정말 이상하게 이 제목과 같은 어떤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라도 좀 더 기운을 차리고 회복을 하는 차원에서 이거는 뭐 계속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벙커에서는 뭐 지금 모든 팟캐스트들도 지금 다 거의 중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강좌는 그냥 계속 하는 걸로 해서 이제 여러분을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하여튼 반갑습니다. 예. 제목이 굉장히 섹시하지 않나요? 예. 밤에는 이론이 필요 없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혹은 가까운 일본 사람과 더불어서 정말 이해 못하는 이 와인 문화가 있는 나라도 전 세계에 굉장히 드물 겁니다. 막 너무 괴로워요. 그리고 너무 학구적이야. 그냥 마시고 없으면 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너무 이걸 해서 괴로워하면서 막 고통을 받아 하면서 이렇게 뭐 특히 이제 이 대기업의 무슨 이제 뭐 임원 정도가 되면요 정말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비즈니스에서 이제 굉장히 해외 비즈니스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 매체로 떠오른 게 와인이기 때문에 이 와인을 모르고서는 안 돼가지고 그냥 굉장히 많은 돈을 회사에서 대줘가지고 임원들한테 와인에 대한 강연을 하는데 이제 그분들의 불평들은 뭐냐면 아니 무슨 그래봐야 술인데 뭘 이렇게 공부한 지도 오래됐는데 그리고 또 대부분 다 불어 이탈리아요 뭐 이런 거잖아요. 이 낯설은 언어를 가지고 읽지도 제대로 못하겠고 너무 괴롭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본래 이번 작년에 제가 4주짜리를 하나를 했었고 여기에서 올해 다시 이제 시즌2를 하면서 이제 7주짜리로 했는데요. 그래서 전 제 처음에는 제목을 뭘로 정하려고 그랬냐면 98%의 와인이라고 처음에는 정했어요. 제가 왜 98%의 와인이라고 정했게요? 전 세계에 생산되는 와인의 98%는 전부 만들자마자 2년 안에 다 먹고 마시는 와인들입니다. 그렇게 뭐 재고 공부하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극소수의 와인만이 뭔 가치를 매기고 뭐 장기 숙성으로 뭐 20년 정도 재고 놓은 뒤에 마셔야 된다는 등 이런 와인은 2% 미만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단히 뭐 매체나 이런 등등을 통해서 알고 있는 많은 와인에 대한 상식들이 사실은 굉장히 잘못 전달되고 유포된 것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는 플레타리아트답게 새로운 어떤 와인의 질서가 필요하다. 나는 이제 그런 것이 저 이번 강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매번 강좌마다 네 종류의 와인들을 마시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미리 따라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건데요. 따는 훈련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따는 우리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 따라가지고 이제 그 와인을 마시게 됩니다. 먼저 본격적인 이제 앞으로 7주간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뭐 와인 많이 마시셨나요? 예,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뭐 안다 해봐야 별거 없고 모른다 해봐야 아는 사람하고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 강의를 신청하신 이유는 뭐 저에 대한 개인적인 매력 때문이 아니라 그래도 와인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건 좀 굉장히 즐겁게 알고 싶으셔서 그런 건데,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와인은 뭐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봤자 술이에요. 그냥 지가 마시고 좋으면 장땡입니다.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와인에게 뭐 모든 어떤 취미의 대상들이 그렇지만 자기가 어떤 한 분야 대상에 대해서 좀 애착, 애정을 가지고 꽂히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들은 다들 있으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독특했어요. 제가 명리학에 꽂힌 이유하고 비슷한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에 이제 명리학 들으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는데 10년 전에 저는 이제 거의 사경을 헤매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다술 때문에. 쉽게 말해서 대동맥이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의 사망률 98%의 확률을 뚫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보통 이 심장과 대동맥이 망가지는 요인 중에는 알코올은 별로 이유가 되지는 못해요. 근데 저는 특이하게도 병명이 알코올성 뭐 이런 거라서 그 세브란스의 그 심장 병동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사례다. 그래서 2천만 원 깎아줬어요. 그래서 이제 술을 못 먹게 된 거죠. 저는 딱 10년 전에.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부터 쓰러지던 43살까지 정말 엄청난 술을 마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술을 마셨는데요. 제가 술을 마실 때는 16도짜리 소주는 없었고 소주가 다 20도 시절이었어요. 근데 전 그런 소주를 저는 마시면 보통 하루에 한 8병씩 마시는데 그걸 일주일에 한 7일 중에 5일을 그렇게 마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런데 별로 취하지를 않아서 나는 몸이 강철로 만들어졌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술과 매와 외로움 앞에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제 담당 병원의 의사도 의아하게 생각한 게 제가 23일 동안 혼수 상태로 있었는데 깨어놓고 그런데 이제 조사를 이제 문진을 하잖아요. 한데 난 술을 이렇게 마셨다고 하더니 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술을 마셨으면 그 전에 심장이 망가지지 전에 간이 이미 절단이 나야 되는데 이상하게 알코올이 간을 점프해가지고 심장을 강타한 거예요. 그래서 장인 이런 희귀한 사례는 처음 본다며. 그래서 이제 그걸로 술이 끊겨버린 거죠. 근데 사실 먹을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쓰러지고 난뒤한 1년쯤 지났어야 간신히 걸어 다닐 수 있게 됐는데 그 전까지 1년 동안은 걷지도 못했어요. 근데 딱 걸어 다니니까 이제 제가 살아났잖아.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한게 소주를 한병 사왔어요. 소주를 한병 사와서 요만한 소주잔에 따라서 딱 마셨는데 정말 1초 만에 토했어요. 그대로. 뭐지? 또 다음 날또 기다려서 다시 남은 소주를 따라서 딱 마셨는데 그때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정말 내장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다 토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어도 몸이 저의 해석으로는 그렇습니다. 제 세포들이 지들이 살라고. 이 자기들의 주인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세포들이 거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술을 지금 독주만 소주하고 아주 간간이 위스키 같은 이제
독주만 마셨습니다. 저는 맥주는 거의 마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배만 부르고 취하지도 않고 그래서. 막걸리는 당연히 안 먹었고 소주하고 거의 99%는 소주를 먹고 1%는 이제 위스키만 이렇게 마셨는데 그걸 이제 다 독주를 못 마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주치의한테 딱 갔던 이제 매번 한 달마다 매일 가서 이제 검사를 해야 돼요. 검사를 하다 갔더니 이제 살만하신데 술 생각 안 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소주를 한 잔 마셨는데 다 토했다. 이제 아마 영혼이 못 마시게 될 것 같다. 그랬더니 다행입니다. 다 사람이 살자고 그러니까 섭리에 순응을 하래요. 그 말을 한 뒤에 이분이 내 주치의가 하신 한마디 말이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뭐 왠지 내가 좀 불쌍하게 보였나 봐. 평생을 술을 막 먹었다 이제 더 이상 뭐 몸이 못 받아서 먹지도 못하게 되니까 아 그래도 와인은 심장에 좀 좋을 수 있으니까 뭐 한두 잔 정도 라는 말을 딱 하신 거야. 와인? 저는 와인을 그전에 딱 한 번 마셔봤어요. 제 43살이 되기 전까지 와인은 저는 딱 한 번 마셔봤어요. 근데 그 딱 한 번 마신 게 뭐냐면 제 이제 미술평론가인 친구,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 얘는 캐나다에서 실종됐어요. 얘가 이제 파리를 워낙 이제 그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얘가 시켜 소주만 먹던 놈이 이제 와인 맛을 이미 80년대에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단에는 나를 계몽시킨다고 하루는 파리를 갔다 오면서 각 종류별로 꽤 좋은 와인들 화이트, 레드, 뭐 부르고뉴, 보르도 뭐 이런 걸 한 16병을 사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우리 집에 왔어요. 그래서 7시, 저녁 7시에 둘이서 앉아서 치즈 쪼가리 먹으면서 이제 와인을 홀쩍홀쩍 마시기 시작했는데 12시쯤 돼서 16병을 둘이서 다 마셨어요. 다 마셨는데 제가 한 말이 딱 한마디 있습니다. 그 얘가 어떠냐 괜찮지 않냐 좋은데 언제 취하는데 그래서 야 이거는 맥주보다는 좀 낫긴 하지만 아 이건 술로서는 꽝이다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못 먹겠다 그래서 둘이서 이제 밖에 나서 소주 4병 사들고 와가지고 이제 나눠 마시고 잤어요. 그게 제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마신 와인이었어요. 아무 뭐 무슨 와인인지 기억도 안 나지 지금은 20대 말이었으니까요. 근데 의사가 와인은 한두 잔 괜찮다면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와인을 마시려고 딱 보니까 그때는 2004년에 그렇게 한국에 와인 붐이 이제 막 일어날까 말까기 직전이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뭔 종류가 너무 많은 거야. 가격대도 너무 왜냐하면 사실은 위스키는 우리는 딱 알기 좋게 해주잖아요. 예? 8년 이하, 10년, 12년, 17년, 20년, 뭐 25년 뭐 이게 딱 있어서 우리는 딱 이렇게 일목요연한데 이거는 왜 만 원이고 저거는 왜 30만 원인지 파악도 안 되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시 이제 이 저는 이제 그 명리학적으로 보면 희신이 인성이기 때문에 저는 모르는 게 있으면 제일 먼저 서점에 갑니다. 서점에서 와인에 관한 책을 몇 권 사가지고 와서 쫙 봤어요. 전부 정말 짜증나는 프랑스어, 이탈리아어로 쭉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싼 와인 순을 1위부터 100위까지 다 제 그 당시에 PDP가 있었는데 그게 다 쳤어요. 다 쳐가지고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면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평소에 연락도 없는 사람들이 전부 안부를 물어보고 뭐 필요한 거 없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샤또마고 한 병 사다 줘. 샤또 라뚜르 한 병. 뭐. 근데 지금은 이 와인들이 뭐 한 70만 원에서 한 뭐 200만 원 정도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한 30만 원 정도밖에는 안 했어요. 그래서 정말 비싼 와인들을 쫙 한 6개월 정도 동안 전국 각지에서 그 답지 않은 성원을 바탕으로 이제 다 마셔본 거예요. 너 마셔봤더니 이것도 먹으면 취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진짜 반병밖에 안 마신다면 완전히 인간이 맛이 가는 거예요. 내 몸이 이제 너무 약해졌으니까. 그러니까 딱 둘이서 한 병 먹기 너무 좋아.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것도 한 1년 지나니까 더 이상 약발이 들어서 더 이상 비싼 와인을 사주는 사람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할 일도 없고 해서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마실 수 있는 게 와인밖에 없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와인을 내 돈 안 내고 마실 수 있는 길이 뭘까를 생각하다가 그냥 와인 가게를 내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태원에 있는 이태원 저기 하얏트 밑에 조그만한 이제 와인 클럽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와서 마시면 나보고도 한잔 마시라고 그럴 거니까. 그러면 아주 싼 와인부터 비싼 와인까지를 공짜로 다 마셔볼 수 있겠다. 그리고 또 내가 그냥 마셔도 나는 어차피 도매가로 받아서 마시니까 별로 아까울 게 없다. 그래서 그리고 와인 가게를 한 2년 전까지 5년 동안을 하면서 정말 미친 듯이 와인을 마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와인이 좋은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마실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이제 없게 됐으니까 마시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 와인은 제가 마셔본 술들과는 조금 다른 요인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좀 다른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 다른 개성, 그 다른 어떤 그 스타일, 어떤 이런 것이 혹시 이게 오늘 앉아 앞으로 7주 동안 같이 하실 여러분들한테 꽂히시면 와인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조금 재미있고 도움이 되는 친근한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분도 계세요. 와인 드시고 다음날 너무 몸이 안 좋은 분들이 계셔. 몇 번을. 그런 분들은 영원히 와인이랑 친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와인은 여러분들에게 그냥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렇게 삶에 부담스럽지 않은 비용으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길을 이 자리에서 찾으시면 그 또한 여러분의 불행한 삶의 손톱만큼이라도 행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와인의 역사는 굉장히 깁니다. 언제부터 와인을 마시는지 어디서 와인을 제일 먼저 마시는지 사실 아무도 몰라요. 뭐 이집트 미라 중에 유명한 뭐 투탕카멘 그 미라에도 와인의 흔적이 남아있는 걸로 봐서 이 인간이 생전에 와인을 마셨다라고 추정할 수 있고요. 뭐 전부 다 그리스건 이탈리아건 프랑스건 다 지들이 다 먼저 와인을 인류 최초로 마셔서 다 우기는데 지금의 학설은 그루지아 지금 그 이 그루지아 알죠? 흑해 유변에 있는 조그만한 나는 그루지아에서 와인이 아마 거의 제일 처음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 설이 지금 가장 유력한 그를 꼽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플라톤 같은 철학자도 와인은 신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그런 수천 년 전부터 이렇게 그 와인에 대한 얘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언급한 걸로 봐서 와인은 굉장히 오랫동안 그 인간의 역사와 함께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별놈들이 전부 다 이 와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야부리들을 남겼어요. 근데 그 야부리 중에서 제일 유명한 야부리가 뭐냐면 여러분 그 레미제라블의 작가인 빅토르 위고가 남긴 말인데요. 신은 물을 만들고 인간은 와인을 만들었다 라는 말입니다. 존나 폼나지 않나요? 네. 근데 사실은 본래 내가 그걸 막 검색해서 다시 보니까 위고가 한 말이 딱 요 말은 아니더라고. 위고가 한 말은 좀 폼이 안 나. 뭐 가령 말하면 그래서 신이 만든 건 물이지만 인간은 와인도 만들었다. 뭐 대충 이런 주의 말인데 이게 뭐 어떻게 이제 좀 시대가 지나면서 이렇게 폼나는 말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실제로 그 위고가 살았던 이 19세기 위고는 굉장히 그 80이 넘도록 살았죠. 그리고 위고의 아버지가 나폴레옹 군대에 굉장히 어떤 중요한 지휘관 중에 한 명이어서 좀 정말 어릴 때부터 어떤 계몽주의의 분위기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1848년 혁명이나 그리고 1871년 파리 꽃민 같은 이제 이 정말 그
진보적인 격변기를 전부 관통한 단순한 작가이기 이전에 이 사람은 정치가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또 자기 개인적 또 바람도 졸라 폈고, 그래서 마누라도 맞바람으로 대응했고, 근데 이제 위고가 이제 그 제2 재정기에 도망가가지고 10년 동안 그 쓴 게, 망명제에서 쓴 게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레미제라블이라는 그 방대한 책입니다. 그 망명제에 도망갈 때도 마누라하고 자식 데리고 가고 지 애인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지 애인이 그 원고를 그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딸이나 아들들을 굉장히 먼저 잃는 슬픔들이 많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막 개인적으로나 시대적으로 엄청난 그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정말 그 널뛰는 그 운명을, 파란과 곡절이 많은 그런 그 운명으로 살았는데, 그래도 위고는 행복한 편에 속하죠. 많은 개인적인 고통이나 사회적인 고통은 있었으나, 이미 살아있을 때 그는 그 시대를 대변하는 작가로 추앙을 받았고, 그가 죽을 때는요, 장례식 때는 무려 200만 명의 추모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고는 뭐 그의 와인과 함께 살았다라고 할 정도로 그 와인과 그 밀접한 그 인연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위고 다음으로 또 와인과의 인연이 있는 또 많은 또 작가 한 명을 더 소개하면요, 위고랑 거의 비슷한 19세기를 살았지만 위고와는 다르게 정말 불행한 삶 속에서 생을 마친 사람이 있죠. 바로 샤를 보들레르입니다. 이 저주받은 시인은 정말 와인을 마셔라, 시를 마셔라, 순수를 마셔라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저는 그보다 이 사람이 와인에 대해서 남긴 말 중에 더 좋아하는 말은, 시간의 약들을 받는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선 끊임없이 취하라 라는, 정말 그 낭만주의의 극점을 정말 가장 단순하고 명쾌하게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제 이번 강좌의 제목인 슬픔이야 안녕은 바로 이 보들레르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이 보들레르는 뭐 생애 연도를 봐서 알겠지만 정말 얘는 생애 제대로 된 지 한 번도 없어요. 굉장히 힘든 삶을 살다가 굉장히 힘들게 죽었고, 극단적인 우울증에 정말 그 시달리다가 불행한 삶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그 보들레르에게 유일한 구원과 같은 와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와인에 대한 극찬을 하는데, 그 와인은 바로 프랑스 보르도의 끄리 부르주아 익셉시오널에 해당하는 샤토 샤스 스플린입니다. 이 부르주아 메도 지역에 물리라는 그 마을에서 만드는 와인인데요. 사실은 오늘 이 와인을 이 네 병 중에 한 병으로 하려고 제가 무던히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못했어요. 왜냐면 너무 비싸서. 한 병 하면 그냥 여러분 네 개 중에 두 병밖에 못 마셔요. 그리고 또 못한 이유는, 이 와인은 사실은 그랑크리 와인은 아니에요. 나중에 다 하겠지만 프랑스의 보르도를 대표하는 55개의 그 유명한 그 최고 등급의 와인에 속하지 않고 그 바로 아래인 끄리 부르주아 등급에 속하지만, 끄리 부르주아 중에서도 이 부르주아급 와인 중에서도 거의 그랑크레에 육박하는 와인 5개를 따로 떼내서 예외적인 엑셉시오넬, 그러니까 끄리 부르주아 엑셉시오넬에 해당하는 와인인데요. 바로 이 와인의 이름이 샤스 스플린이 뜻이 바로 슬픔이여 안녕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오늘 이 와인을 채택하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비싼 거고 하나는요 별로 맛은 없어요. 물론 사람들마다 취향이 다 있어서 좋으신 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 와인의 맛을 알려면 한 10년 이상 숙성된 빈티지여야만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수 있는 거는 뭐 2011년 이런 거는 이제 그 시내 물방울식으로 말하면 영하 사례에 해당합니다. 그럼 사실 마셔도 무슨 맛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특히 이런 좋은 와인, 비싼 와인들, 좋은 와인이라기보다는 비싼 와인들을 처음 마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맛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근위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 근위에 굴복한 사람들은, 이게 비싼 거야? 존나 맛있는데? 막. 저는 아까 와인 장사를 해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특히 제 고객들은 좀 나름 이제 뭐잘 나가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돈도 많고. 그러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매출 하면요, 일단 가격이 맛을 결정하는 거예요. 역시 죽이는데 사실 아니거든요. 저는 비싼 걸 팔아서 좋긴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저는 이제 한 병에 1,500만 원쯤하는 이제 한 샤토 페트루스라는 보르도 포므를 지역의 이제 최고의 비싼 별 중의 별인 와인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돈 많은 사람들이 돈 많고 참 우리가 볼땐 부르고 부르는 사람들이 사실 여기 보니까 외로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같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하고 친해지려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냥 저잘 모르는데 친해지려고 싶은데 별로 친해질 길이 없잖아. 그럼 비싼 와인은 그냥 괜히 들고 와서 저랑 이거 마실래요? 보니까 샤토 페트리스야. 당연히 친해져야지 그때는. 굉장히 친한 척을 하면서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그것도 83년 빈티지 1983년까지 정말 딱 먹을 만한 때가 됐어요. 20년이 딱 지나는 이제 그런 딱 땄어요. 20년이 뭐야? 30년이 지났겠죠? 딱 따서 딱 마셨는데 맛이 갔어요. 맛이.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부쇼네라고 하는데 완전히 맛이 간 거는 아니다. 그 가기 직전 상태. 그러니까 가치로 따지면 7,000원짜리 슈퍼마켓 와인보다 솔직히 못한 상태예요. 당신인데 이분은 와인을 잘 모르는 분이야. 근데 나하고 친해지고 싶어서 그걸 갖고 온 건데 그때부터 저는 지옥의 시간이 시작됐어요. 만약 친구가 갖고 왔으면 야, 맛이 갔다. 나 집에 가서 그냥 이거 그냥 소고기나 재 먹어. 그러고 끝났을 텐데 이분 승리를 생각하니까 이 둘이서 그한 병을 다 마셔야 되잖아. 그래서 약간 빈티지가 좀 오래돼서 이제 좀막 끊기는 느낌은 있지만 역시 배트리스네요. 뭐 이런 말도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막 하면서 그한 병을 마신대요. 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차라리 사람이 한 6명쯤 있으면 한 잔씩 쭉 마시고 끝내버릴 텐데 둘이서 막그한 병을 다 마셔야 되는데 또 그분도 술을 잘 못하셔. 이 사람은 맛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면서 이제 뭐 내가 좋다니까 뭐 이렇게 귀한 거라니까 한 잔쯤 마시더니 이거 다 어차피 강생 때문에 갖고 온 것이니까 다 드세요. 제 생에서 가장 괴로운 두 시간이었어요. 어떻게 해요? 마셔야지. 승리를 생각해서. 그러니까 눈앞에서 1,500만 원이 이렇게 어이없이 사라지는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과 뭐 우리 말하는 명성과 권위에 절대 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와인에 대한 자세입니다. 지가 좋으면 좋은 거다. 아무리 비싸고 뭐 유명한 걸 하더라도 집에 안 맞으면 그거랑 쓰레기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만큼이라도 우리 속에 있는 슬픔이 조금이라도 사라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의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와인을 통해서 좀더더 작은 슬픔과 조금 더큰 기쁨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와인을 먹어야지. 이거 뭐 궁금하면 뭐할 거예요? 첫 번째 와인을 따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스파클링 와인을 따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스파클링 와인이 하나 있죠.
병 이번에 병 디자인이 바뀌었구나. 이 빈티지부터 깜짝 놀랐네. 여기 이제 주황색 이 레이블에 있는 자르데또 프로세코라는 그 와인이 있습니다. 자, 이 잔이 보면요, 이렇게 번호를 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까이 있는 분들이 딱 따가지고 똑같은 그 분량으로 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마 와인을 자연스럽게 우리 특히 좀 와인을 잘안 따보신 분이 따보세요. 나 와인 뭐 따는 거 많이 해봤다라는 분은 필요가 없고, 와인을 안 따보신 분 필요 안 따보신 분은 이럴 때 해보시는 거예요. 자, 와인을 딸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절대 자리에 앉아서 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리에 앉았다면 따시는 자각 테이블에서 와인 따시는 분 빨리 전하세요. 자나 와인 안따 한번 내 손으로 안 따봤다는 사람이 안 따본 사람이 따는 거야. 괜찮아. 뭐 어차피 다 쏟아도 그 테이블은 뭐못 먹고 끝나면 되는 거야. 자 빨리 정해. 자 스파클링 와인은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자, 빨리 정한 사람이 그 와인을 앞에 두고 일어나. 여러분이 집에서 먹을 때는, 어디 술집에서 먹을 때는 와인 딸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엉덩이에 모여서 한번 앉으면 안 일어나요. 자꾸 앉아서 딸라 그러는데, 아직 따다 큰일 납니다. 자, 일어나서 와인을 앞에 두세요. 그리고 나이프가 있는데, 와인을 딸 때만, 이 스파클링 와인을 딸 때만은 와인 밑에 뭐가 있습니까? 아, 저 오프는 밑에 뭐가 있죠? 예. 타월 있죠? 이 타월이 꼭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스파클링 안에 뭐가 있죠? 탄산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게 잘못 따면요, 퓨욱 하고 나는데 이거 잘못 맞으면 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인을 사람을 향해서 따다가는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인은 언제나 천정. 천정도 위에 조명, 저 이거 따다가 조명 깬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따다가 이 조명이 대충 천장을 보고 없다, 대충 없다라는 그 밑에를 놓고 따는데 제일 먼저는 자, 와인 한번 줘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막 흔들면 안 돼. 흔들면 이제 여기 스파클링은 자세히 보면 밑에 이렇게 빨간 거딱 목에 빨간 거 있죠. 요걸 딱 돌려서 일단 껍데기를 벗기세요. 조심스럽게. 이거 벗기는 과정에 터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벗길 때 당연히 자기의 이 얼굴은 이 코르크의 각도에서 벗어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막 눈앞에서 이렇게 따다가 바로 올라오면 크게 다칠 수가 있어요. 아, 그 절대 들고 하시면 안 돼요. 놓고 하세요. 와인은 잔을 딸 때나 짤 때나 이거는 사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매너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안전을 가르치는 거예요. 와인을 딸 때나 다음에 잔에 따를 때는 절대 잔과 와인은 바닥에서 이 테이블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잔도 바닥에 있는 상태로 와인을 따라야 되고 따라야 되고 딸 때도 바닥에 놓고 자 땄어요. 이렇게 글레를 만들어요. 이게 껍데기를 벗겨야지. 왜 이렇게 겁이 많아요? 그렇지. 일단 옷을 벗겨야 먹을 거 아니야. 자, 그러고 난 뒤에 여기 보면 다 모든 전 세계 스파클링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 철사로 이렇게 쭉 꼬아놨죠. 요때가 제일 조심해야 돼. 그러면 이제 타월을 왼손에 쥐고 위를 이렇게 덮어. 왜냐하면 이 단계에서도 이게 튀어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는 그게 씌워져 있을 때는 튀어져 나와도 알루미늄 캡이 막고 있으니까 못 놓지만 이제 그걸 벗겼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여러분 슈퍼마켓 이런 데서 이렇게 스파클링을 사서 집에서 먹잖아요. 그러면 슈퍼마켓 와인들은 굉장히 대량 많은 기간들을 운송하면서 많이 흔들려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팡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조심스럽게 벗겨낸 이후부터는 언제나 이런 그 타월로 위를 막은 상태에서 이걸 풀어보세요. 이제 예, 벗겨서 돌려서 살살 돌려서 예. 너무 눈을 그 가까이 가지 마세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다 풀었죠. 그럼 이제 그걸 또 벗겨내야 되겠죠. 예. 벗겼어요? 다 벗겨냈지. 자, 벗겨내고 났으면 이제 마지막 남은 코르크를 이제 따는데 이 코르크를 따는 게 좀 힘이 필요해요. 자요. 내가 너무 겁을 줬나 보다. 근데 정말 작년에 할 때 하나 터졌어. 실제로 저는 그런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게 맨손으로 따면 따는 것보다 이런 타월을 맨손으로 따면은 터지면 그냥 바로 자기가 그걸 맞게 되겠죠. 타월로 이 코르크를 딱 감싸고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손으로 병을 잡고요. 예, 남은 손으로 병을 잡고 천천히 돌려서 따는 거예요. 예. 소리 들어보니까 좀 더 완벽하다. 그러고 때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딴 분이 여기 앉아있는 사람 숫자대로의 그 와인을 따르세요. 자, 와인을 따르는 거. 자, 두 번째 땄어. 자, 따르는 것도 앉아서 따르면 안 돼요. 예, 앉아서 따르면 안 됩니다. 서서. 모든 와인은 집에서도 와인을 따를 때 서서 따르는데 이게 좀 특히 스파클링 와인은 병이 좀 무거워요. 그래서 한 손으로 들기 여자분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냥 두 손으로 따르면 되는데 좀 가오를 우리는 또 가오가 중요하잖아. 가오가 이 가오 있게 하려면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딱 거머쥐고요. 그리고 라벨이 이 제목의 라벨이 따를 때 사람이 보여줄 수 있게. 그러니까 라벨이 자기 쪽으로 향하면 되겠죠. 이렇게 한 손을 딱 놓고 선 상태에서 그래 바보같이 이렇게 정면으로 벗고 따르면 이 각이 잘 안 놉니다. 그래서 각을 한 45도 정도 틀어가지고 이렇게 따르는데 이게 기포가 거품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따르면 안 되겠죠. 그리고 떼고 거품이 좀 잦아들기를 기다렸다가 근데 지금 많이 따라야 되니까 쭉쭉쭉 따라놓고 다시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은 이제 일단 다 따르는데요. 일단 한 번에 다 따르는데 본래 이제 한 사람 앞에 다 잔이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한 사람 앞에 잔을 다 앞에다 놓을 거예요. 그러면 따르는 순서가 있습니다. 잔을 따르는 것도 아무나 따르는 게 아니고 그날 돈 내는 사람이 먼저 따르는 게 아니에요. 자, 사람이 10명이 앉아있으면 누구를 제일 먼저 따라줘야 되겠어요? 네. 그날의 주인공이거나 혹은 나이가 제일 많은 여성을 제일 먼저 따라줍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따라주고 그분을 그날의 주인공이거나 제일 연배가 높은 여성을 따르고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쭉 따르는 거예요. 이것도요 매너가 아니고요 따로 해보면 압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그래야 사고가 덜 나요. 이건 무슨 법칙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따르다가 뭐 흘리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잔이 무너지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따르고 시대 방향으로 돌아야만이 사실은 사고가 덜 나더라고. 자 그렇게 따라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남은 한 손을 이렇게 주머니에 딱 넣는 거 가오 있어요.
여러분 앞에는 그 몇 개의 그 같이 먹을 것이 있는데요. 치즈도 있고 케이크도 있고 특히 여러분 슈크림 이 껍데기 있죠. 이 안에 그 크림은 없어요. 제가 이거를 갖다 구하게 하느라고 벙커 직원들이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제가 이걸 작년에는 못 구했어요. 이 슈크림 껍데기가 뭐냐면요. 그 소믈리에들이 테스트 수십 잔을 테스트할 때 한 번 먹고 다 앞에 입을 씻어내야 되잖아. 그때 하는 게 바로 이거 이 슈크림 그 껍데기로. 근데 그러니까 맛있다고 계속 집어 먹지 마시고 이거 먹 그건 와인을 마시고 다음 와인을 마시기 전에 앞에 와인의 맛이 입에 남아 있으면 다음 와인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때 하나씩 벌써 집어 먹은 사람들 많아. 여러분 두 번째 강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다음 주 강의 제목은 바로 이제 스파클링 와인에 관한 건데요. 승리할 때는 샴페인이 필요하고 패배했을 때도 샴페인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말이 있죠. 자, 다 따랐습니까? 그것도 벌써부터 마시는 분들인데 좀 예. 나는 안 주냐? 씨. 남아서. 자, 여러분 이거 참 사실 제대로 되는 와인 잔을 갖추려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서 그냥 이거는 그냥 테스트용으로 하니까 이거 쓰고 자기 거는 다 갖고 가서 집에서 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쓰고 난 뒤 또 도로 씻는 비용보다는 새로 사는 비용이 더 싸니까. 여러분 그 많은 그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뭐 와인 잔을 어째 잡냐 마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있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지 필요한 대로 잡아서 먹으면 됩니다. 근데 와인에서 꼭 지켜야 될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 특히 와인 잔이 크잖아요. 지금은 테이스트 잔이니까 작지만 이런 잔이 테이블에 두세 개씩 이렇게 놓여져 있으면요. 사람이 손이 이렇게 막 얘기하다 보면 툭툭 칠 수가 있어. 우리 또 막 얘기할 때 꼭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러다 보면은 툭 쳐가지고 사람들 앞에 와인 튀는데 문제는 이 여러분 여자분들은 비싼 옷들 있잖아요. 와인 튀면 거의 버려야 돼. 이거 색깔 빼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화이트 와인은 뭐 이렇게 쏟아도 상관없는데 레드 와인은 쏟았다가는 그 진짜 큰 민폐예요. 그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특히 와인잔이 테이블에 있을 때는 특히 환실 갖다 놓는다고 일어날 때 앉을 때 이럴 때 테이블을 지금은 술 안 드셨으니까 멀쩡해 상관없는데 술잔 한 잔 돼서 이제 땅콜라가 되기 시작하면 막 돌 때 툭 차다가 이게 확 넘어져가지고 잔이 깨져도 굉장히 위험하지만 사실은 와인이 튀어서 더 큰 남한테 굉장히 기분 잡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잔을 치지 않도록 잔을 쓰러뜨리지 않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면이에요. 자 지금 우리 이제 처음 우리가 시작하는 의미로 같이 한번 우리 건배를 합시다. 건배를 하는데 건배의 요령이 있어요. 건배의 요령은 뭐냐면 여러분 와인을 마실 때 혼자서 마시는 놈은 바보야. 프랑스 속담이 있어요. 제일 세상에서 불행한 인간은 좋은 와인을 혼자 마시는 놈. 그래서 와인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이렇게 마시는데요. 이게 우리라는 사람이 제일 안 되는 게 있어. 우리는 사람 상대방의 눈을 보는 것을 두려워해. 워낙 죄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서양의 애들 같은 경우는 눈을 보면서 얘기하는데 눈을 못 맞추면은 얘가 날 뭘 속이고 있다라고 걔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렇게 수천 년 이어온 이 관습, 이 우리 뼛속에 깊이 새겨진 DNA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한데 와인을 마실 때만이라도 특히 건배를 할 때 앞이나 옆 사람하고 잔을 가볍게 부딪힐 때 건배할 때 또 쨍 하면 안 돼. 그냥 사실은 그냥 자기 눈높이로 그냥 드는 정도로 되는데 그래도 굳이 친밀감을 표현하고 싶다면 그냥 가볍게 치는 게 아니라 갖다 대는 정도. 근데 갖다 댈 때 눈을 봐야 돼. 네. 앞 사람과 여 사람과 건배할 때
하고 눈을 보는 훈련을 지금부터 해야 돼요. 근데 꼭 급할 때 보면 시선은 딴 데가 있어. 그럼 이게 처음 시작인데 이거는 나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 싫었는데 나 억지로 나왔다라는 사인이에요. 그러면 그걸 그 자리를 만드는 호스트 입장에서는 fuck you 다 이씨발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첫 잔을 먹을 때, 건배할 때 앞과 특히 호스트하고는 멀어서 잔을 부딪힐 수 없다더라도 꼭 눈을 안 웃어도 돼. 눈을 꼭 마주치는 것을 하는 것을 이런 데서 한번 훈련해 보세요. 자, 건배합시다. 예,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예. 아, 사실 오늘 고른 내가의 와인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와인을 골랐습니다. 가격과 상관없이. 특히 이 자르데또는 잠깐 설명, 그래도 마시는 게 뭔지는 여러분은 알아야 될 것 같으니까 잠깐 설명하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2000년대 전 세계 이 와인 시장의 신데렐라와 같은 스파클링 와인이에요. 저는 웬만하면 무슨 파티가 있다 그러면 뭐 사람들 좀 친한 사람과 좋은 사람과 만나서 먹는다 그러면 저는 첫 번째 스파클링 이걸 씁니다. 이 자르데또는 이탈리아의 스파클링이에요. 이탈리아의 스파클링은 뭐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스푸만테라고 합니다. 근데 이탈리아 중에서 주로 이제 북부 지역에서 많이 이탈리아 북부 지역 많이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유명한 그 베로나주 헷갈렸다. 베네토주의 베로나는 베네토주의 주도고 베네토주의 콜리아노라는 마을에서 만든 지노 자르데또라는 이 자르데또가 이게 만든 사람 양조가 이름이에요. 이 자르데또 선수가 만든 그 스파클링인데요. 정말 가격 대비 성능이 짱입니다. 이 와인은요 보통 지금 이제 이게 너무 우리나라에서 들어올 때는 한 소매점에서 한 28,000원 정도 했는데 지금은 좀 올라서 3만 한 4,5천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 와인은 이 스파클링은 이 자르데또라는 스파클링은 이탈리아에서 이제 이 스파클링을 만들 수 있는 포도 품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탈리아의 토착 품종인 프로세코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이 지금 외우실 필요 없어요. 외워봤자 뭐 아무 의미가 없어. 근데 프로세코라는 말이 이때 한번 들어봤다. 근데 보통 프로세코가 100%로 만든데 이탈리아인들은 이 와인은 한 95% 정도의 프로세코에 프랑스 화이트 품종인 샤도네이는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샤도네이 5%를 블렌딩해서 만든 발포성 와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와인은 가격은 사실은 굉장히 싼 편에 속하죠. 여러분 우리가 샹파뉴 그러니까 샴페인이라고 부르는 거는 한테 한 3-4만 원 이내에서 만나기 어렵고 좀 좋은 거는 3-40만 원, 5-60만 원 합니다. 그걸 어떻게 마시겠어요? 근데 저는 이 와인이 결코 그런 뭐 1-20만 원대의 샹파뉴에 질켜지는 질적으로 밀리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데요. 이 와인은 이런 스파클링, 로버트 파커라는 사람 아실 거예요. 전 세계 와인의 황제죠, 지금은. 근데 파커가 주로 이렇게 그 화이트 와인이나 스파클링 와인에는 별로 평가를 거의 하지 않는데요. 이례적으로 이 와인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90점이라는 점수를 안겼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게 세계가 미국 시장에서 이게 완전히 2000년대에 아주 그냥 폭발적인 판매를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와인을 이제 좀 이제 좋아진 사람의 경우에 한해서의 제일 큰 고민은 뭐냐면 아버지 알겠는데 우리 동네는 와인을 안 파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와인 가게를 해봐야 뭐 몇 종류를 갖다 놓겠어요. 사실은 그냥 먹고 싶어도 사실은 그걸 구할 수가 없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어서 재수가 없어서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 7주 정도의 강의 끝나서
끝나고 난 뒤에 정말 좋아졌어요. 본래도 좋았지만 더 좋아졌어요. 아니면 본래는 별로 안 좋았는데 좋아졌으면, 그런 분들이 한 10명 정도씩만 모이면 뭐가 가능하냐면요, 이런 공동구매 형태의 그런 그러면 싸고 이제 그냥 보통의 소매점에서 구할 수 없는 와인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애프터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첫 번째 와인. 우리가 킨자키 시즈쿠나 토미네 이세처럼 뭐 시범 뭐가 보이고 뭐 그런 개소리는 할 필요는 없고요. 스파클링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발포성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샴페인은 영어고요. 불어로는 샹파뉴죠. 그러니까 스파클링은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만들든 발포성 와인은 다 스파클링인 거예요. 근데 샴페인 혹은 샹파뉴는 뭐냐면 샴페인도 스파클링 와인이죠. 스파클링 와인인데 그거는 이제 프랑스의 샹파뉴 지역에서 제조한 것만을 샴페인, 영어로는 샴페인, 불어로는 샹파뉴라고 합니다. 다르죠. 샹파뉴 안에서도 품종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샹파뉴는 기본적으로 뭐 어차피 먹지도 못할 걸 가지고 왜 얘기를 해야 되지? 게다가 지금 문제는 중국이 와인 시장에 들어오면서 우린 좆됐어요. 좋은 와인은 다 중국의 부자들이 다 갖고 가서 가격이 너무 뛰었어. 그래서 뭐 우리는 점점 이제 그런 와인은 뭐 우리 같은 프롤레타리아들은 그냥 있다 뭐 이렇게만 이제 하고 끝나야 되는데, 보통 샴페인은 아까 여기 5% 들어간 샤도네이, 다음에 레드 와인 품종인 피노누아, 다음에 레드 와인을 만드는 피노 미니에르라는 이세 가지 주로 품종을 가지고 블렌딩한데, 그거는 각도 샹파뉴 마을 안에서도 각 브랜드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샹파뉴인데도 진짜 비싼 샹파뉴들이 있어요. 자세히 보면 앞에 샹파뉴라고 써놓고 밑에 조그만하게 블랑 드 블랑이라고 써놓은 상품이 있어요. 그거는 샤도네이만으로 100%로 만든 겁니다. 블랑 드 블랑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그러니까 그것도 한 회사 안에서도 혹은 각 똑같은 말 안에도 다이그 양조의 방법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근데 품종은 대충 그세개 안에서 결정되죠. 하지만 저는 뭐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살롱이라든지 뭐 이런 회장님들이 마시는 샴페인이 있습니다. 뭐한 병에 한 100만 원 가까이 하죠. 저는 이제 내돈 주고 사 먹어본 적은 한 번도 없고, 이제 그런 분들 이제 마실 때 이렇게 마시는 데는 솔직히 전부 다 살롱. 그리고 이제 처칠이 사랑한 와인이면서 이번에 뭐 영국 무슨 뭐 황실 파티에도 사용된 폴 로저라는 샴페인이 있습니다. 처칠의 샴페인으로 유명한데요. 그것도 뭐 기십만 원 합니다. 저는 솔직히 뭐좀 좋네지. 과연 그돈 주고 내 돈으로 사 먹으라 그러면 제가 정신병원에 입원하기 직전에는 몰라도 사 먹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곧 소개는 하겠지만 케빈 주렐리라는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와인 그 저자가 있습니다. 역시 미국인들은 합리적이야. 그래서 이제 얘가 쓴 말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번 주에 마실 와인, 이번 달에 마실 와인, 올해에 마실 와인, 이세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마실 와인은 글자 그대로 나의 경제 생활 범위 내에서 뭐 크게 부담이 안 되는 수준의 와인에서 제일 좋은 거를 선택하는 거. 이달에 마실 와인은 뭐냐면 그래도 내 월급날 정도는 나하고 마누라, 나하고 애인 혹은 나와 정부 뭐 하여튼 이런 좀 중요한 삶과 그래도 좀 마실 수 가격으로 따지 우리를 따지면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되는 와인 한달한 번쯤 우리가 그런 호사를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고, 1년에 한번 마시는 와인. 그는 뭐 굉장히 중요한 자기 가족이나 이게 뭐 생일이라든지 이럴 때는 좀 우리도 책에 나오는 와인 한번
마셔보자. 뭐 이런 계획을 세우고 마시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 그 말에는 별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이번 주에 마실 와인이다. 제가 좋아하는 와인 속담들 중에 제일 좋아하는 몇 개의 와인 속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상 최고의 와인은 지금 네가 마시는 와인이다 라는 거예요. 아니 셀러에 몇백만 원짜리 와인이 자기 냉장고에 있으면 뭔 소용이냐고. 그걸 먹기 전에 내가 변신체로 발견될지도 모르는데 네? 뭔 소용이 있어요. 제일 세상에서 최고 훌륭한 와인은 지금 당신 눈앞에서 마시고 있는 와인이다 이거. 벙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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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커원